안녕하세요. 핸드베르커입니다. 가구 제작의 기초가 되는 귀중면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를 다루면서 그 어떤 정밀한 도구도 귀중면이 없으면 정확히 긋거나 그릴 수 없습니다. 귀중면이 어떻게 가공되었는지에 따라서 가구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귀중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면입니다. 귀중면은 복잡한 가구를 만들 때에도 정확한 면을 보장합니다. 그만큼 귀중면은 중요합니다. 안장 커버는 우리의 소중한 손을 보호합니다. 그 재밌는 가구 만들기도 다치면 다 부질없습니다. 목재 가공 시 필요한 만큼만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의 폭에 따라 가공 깊이를 조절하고 좁은 면을 가공할 때는 귀찮더라도 펜슬을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이동하세요. 가공이 잘 나옵니다. 기계가 좋으면 직각자만으로도 펜슬의 직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꺼운 소재를 가공해 보고 소재로 직각을 다시 확인하세요. 사람마다 가공하는 습관과 펜슬의 정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동 일면 대패는 손대패를 뒤집어 놓은 형태와 유사합니다. 동력을 전달해서 편리한 가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목공 기계입니다. 목재를 가공할 때 초벌과 중벌은 1에서 2mm까지 가공하기도 하고 마무리 대패는 일반적으로 0.5에서 1mm로 가공하지만 판재가 얇거나 폭이 좁으면 더 얇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터헤드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쪽은 앞정반이고 빠져나오는 쪽은 뒷정반입니다. 커터헤드 위로는 손이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은 커터헤드 위쪽으로 손이 지나다니는 꼴을 못 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앞정반은 밀어주는 영역이며 소재가 커터헤드를 지나가면 뒷정반을 눌러줍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휘어져 있는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가공합니다. 목재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 단계별로 가공합니다. 긴 부재를 가공할 때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더 반듯한 기준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터헤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결의 방향에 맞게 가공합니다. 두께가 좁은 목재를 가공할 때는 면이 최대한 붙을 수 있도록 가공면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과 반대로 가공되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직각도 잘 안 맞습니다. 어깨홀로 가공되면 깔끔한 면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의 방향대로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면을 확보합니다. 커터헤드와 회전수에 따라서 이송 속도가 달라집니다. 커터헤드의 회전수보다 이송이 빠르면 나이프 마크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대패는 천천히 이송하고 끊김없이 한 번에 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면이 많이 휘어져 있으면 가공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줄을 치거나 먹금을 긋고 소재를 반듯하게 만들어 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 일면 대패는 귀찮을 만큼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고 목재를 가장 반듯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초 작업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100번 보셔야 합니다. 수동 일면 대패는 중형 기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목공 기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가구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